할렐루야, 2021년 김수남 권사와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어저께 갑자기 내린 눈을 걱정했지만은 이렇게 새싹들이 더 힘차게 파릇파릇 다시 돋아났습니다. 저희 상추싹이 이렇게 눈 덮인 가운데서도 다시 힘차게 일어난 거 참 예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13번째입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정말 벌써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부분 저희가 시작하게 된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함께 말씀 읽으시는 한분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이렇게 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 뵐수 있는 것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일까지 읽을 예정이고요. 역대하의 그 내용은 솔로몬 왕부터 그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이제 그 유다 왕과 예루살렘 성전 관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 역대하는 그 주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그 시대는 번성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긴 왕들일 때는 쇠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 왕들이 주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정말 끝내는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서 정말 그 나라가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정말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 유대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어떤지 또그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배워보고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3장까지 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요, 1장에 이제 그 솔로몬 왕부터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 영화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계획하고 또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그두 기둥 관련으로 오늘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바쁜 중이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예견치 못한 일로 저희들의 그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을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희들에게 힘들게 열어놓으시나 싶지만은, 또 말씀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앞날의 모든 것들을 또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을 항상 소망 가운데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하 1, 2, 3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이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저희들 한분한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일들을 저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성실하게 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아버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범사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역대하 오늘 이제 1장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절 옛적의 후루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부귀영화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로를 자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여 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하려 할 것이니이다.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그는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성전 건축 시작.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5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로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두 기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3장까지 읽었습니다. 역대하 3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벌써 그 성전을 건축하고 벌써 두 기둥도 세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두고 또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들 그 대대손손 그들이 또 할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또 교훈도 얻게 되고요. 다윗이 또 정말 그 믿음의 본보기로서 잘 살아왔는 그 것을 또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까지는 솔로몬도 참 예, 하나님 은혜 안에 잘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부분에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까지 저희가 또 은혜 안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또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4장 읽겠습니다. 4, 5, 6, 7장까지요. 내일은 4장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눈이 갑자기 와서 저희가 놀랐는데 너무너무 정말 모든 싹들이 더 이렇게 생기 있게 다시 잘 자라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눈이 꼭 이렇게 따뜻한 이불처럼 그렇게 정말 포근하게 다가왔다가 녹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은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있었는 상황에서 눈이 와서 다 덮였는데 녹으면서 그 여린 싹들이 그대로 있는 그거가 참 정말 이렇게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여린 싹도 갑자기 내린 눈이 아마 우리가 당한 이런 코로나에 대비견될 그런 일들 같아요. 그런데도 잘 이겨낸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포근한 이불처럼 또 이렇게 눈으로 마사지 해주듯이 더 생기 있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희도
더욱더 힘차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이 날을 더 감사하면서 잘 보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즐거이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말씀으로 읽으면서 배워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저희가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